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예비 주자들의 몸풀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선거 규칙을 놓고 기싸움도 격해지고 있습니다.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고요. 김기현, 안철수, 윤상현, 조경태 의원, 나경원,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후년 총선을 이끌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론이 잦아들자 이번엔 전당대회 룰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. 국민의힘 당원은 당원 투표 70%, 일반 여론조사 30%로 대표를 뽑게 돼 있는데 당심 비율을 대거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발 아그들이 와가지고 추석거리고 방해하고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? 친윤계 후보들도 당심 비중 확대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100%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.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다. 반면 유승민 전 의원과 수도권에 기반을 둔 안철수, 윤상현 의원 등은 현행 룰을 유지하자는 쪽입니다. 3위 민심이죠. 비당원 국민의힘 지지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.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는 너무 강력한 대선 주자급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SBS 김학휘입니다.